아모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세이지입니다. 세이지는 최근 노화에 따른 인지력, 치매, 뇌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허브로 많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세이지의 학명은 Salvia officinalis 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아모마에서는 잎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비어 어피시널러스는 탄닌, 플라보노이드, 에스트로겐, 물질 등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세이지의 특별한 향은 에센셜 오일로 아로마 테라피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셀비어 어피시널러스는 항염증, 호흡계 점막항균, 항산화, 항돌연변 이원성, 항치매, 저혈당 및 고지혈증, 안면홍조, 모유, 식은땀 등 외분비 감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비어 어피시널러스는 살균작용과 소화촉진작용이 뛰어난 허브로 감기나 편도선염, 기관지염, 후두염과 같은 호흡기 계통의 감기 초기 증세에 티로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머리와 뇌 건강에 좋으며 감각과 기억을 활발하게 하고 지체의 떨림을 없애준다고 말할 정도로 최근 치매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 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